확진. 오, 지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해야 될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안녕하세요. 손태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본사에서 지국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어차피 내가 방송국 가가지고 인서트도 넣어야 되고 방송국 가야 돼요. 아, 오늘 해야 될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오늘 확진자가 제주 1,000명이 넘었어요. 원구 수정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주가 오늘 딱 1,000명을 넘었네요. 1,114명에 13,660명. 뭔가 숫자가 아주 불길해. 근데 날씨 온도 얘기를 하면 안 되네. 기온은 이거 해야지. 프린트를 잘 안 하고 이 아이패드로, 이거는 제일 처음 아이패드 프로 버전도 없을걸 아마? 그냥 처음 나온 해에 첫 그거. 지금은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얘는 또 딴소리 한다. 얘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고, 얘는 아이패드 에어인데 그냥 저한테 딱 적당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나는 항상 확인 또 확인. 1114명 들어간 수정인고 있고, 나는 무슨 뭐 대박난 유튜버도 아닌데 장비 소개를 하냐? 야 웃긴다. 하지 말자.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과사 아이템의 완성은 결국 아이클라우드가 아닌가. 아이클라우드로 정말 이 사과의 노예들을 묶어놓고 있지 않은가. 너무 똑똑해. 잡스님이 하신 일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 오늘 두 번째 갈 곳은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엽서나 메모지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기념품 샵에 그 물건을 갖다 주러 갑니다. 뒤에다 붙입니다. 붙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요. 힘을 해야 돼. 손이 되게 느린 편이에요. 열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납품은 다 마쳤고요. KBS 방송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 사 먹으셔야겠어. 안녕하세요. 혹시 라떼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자, 이제 인서트까지는 했어요. 이제 방송 준비만 하면 됩니다. 기온은 낮 최고는 9에서 11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고 일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확진. 자치경찰단은 지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주에서 창설한 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가 왔어요. 배터리가 끝났네.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라도서관에 가야 돼요. 책 반납할 게 있어가지고 책도 반납하고 한라도서관, 제주도 도서관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간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간 김에 도서관 라면을 먹고 올 거야. 네, 제주도는 공공도서관이 다 서로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책 반납을 다른 데서 해도 돼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점이고, 한라도서관은 책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어쨌든 한라도서관에 들어갑니다. 한반실 들어가서 엄마 확인. 작업 반납기 있어요? 타관도서 전용 반납기가 있어요. 타관에서 빌린 책들은 여기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권 책 빌렸고요. 비는 식당 매점. 역시 학식이죠. 자고로 라면과 커피는 남이 해준 게 맛있어서 꼭 이렇게. 네, 저는 냄비라면을 먹겠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초반. 초반을 할 거야.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서 되게 보람차다. 외식도 했어. 이제 집에 갑니다. 고고!